갤럭시 S24 시리즈의 갤럭시 S24 노멀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탑재된 삼성전자의 자체 AP 엑시노스 2400은 출시 초기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엑시노스 2300의 영향보다는 다른 영향이 컸고 엑시노스 2400의 전성비는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Gen3보다 떨어지고 또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Gen2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엑시노스의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갤럭시 S25 시리즈는 다시 전 모델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시스템 LSI 사업부는 내년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2500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업계 최초 웨어러블용 3나노 SoC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플래그십 제품에 엑시노스 2500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플래그십 모델은 당연히 갤럭시 S25겠죠. 그 외에도 MX 사업부는 당사가 주도해온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성능은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 시점에 최고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AI 성능 및 전반적인 프리미엄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AP 및 메모리 또한 업계 최고의 성능으로 준비 중이라 언급했습니다. AP뿐만 아니라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에서도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또 이 언급만 보면 일반 모델도 12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크고 울트라 모델은 16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이라는 것은 기준이 울트라 모델로 제한될 수도 있겠죠. 이전과 동일하게 울트라 모델만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엑시노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엑시노스 2500이 이번처럼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경쟁사 AP보다 성능 면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워치 7의 엑시노스 W1000 이후 3나노 2세대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AP입니다. 이번만큼은 동세대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엑시노스 2500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